이 곡에서 천사는 날개가 달렸으며 하늘나라에 산다고 하는 어떤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선 또는 그 선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존재를 나타냅니다. 이 곡의 메시지는 특정 종교의 교리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곡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고요하고 명상적입니다. 지금부터 각 부분을 해설하겠습니다. 프랑스어 아듀는 영어의 굿바이와 달리 사별 혹은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작별 인사로 쓰인다고 합니다. 추측건대 비에르는 일찍 세상을 떠난 그의 아들을 생각하며 이 곡을 작곡한 듯합니다. 제 천사의 시의 1마디부터 6마디, 9마디부터 12마디는 비에르의 아듀에서 발췌한 짧은 인용구이며 선과 자아의 심각한 단절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선대 작곡가들의 어떤 프레이즈를 새로운 구조와 맥락 안에 배치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서양 고전 음악에서 인용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인용 기법은 서양 음악사 전체에 걸쳐 매우 중요한 기법의 하나입니다. 뒤이어 피아노 독주가 화음들을 연주합니다. 이 화음들은 반음계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온음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화음들은 피아노의 흰 건반으로만 연주되는데 이는 우리가 본래 깨끗한, 청정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정화의 주제에 대한 설명은 7번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 2번의 화음들이 연주되다가 갑자기 피아노의 왼손에서 검은 건반의 음이 출현합니다. 이는 마치 깨끗한 물에 검은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으며 마음에 처음으로 번뇌가 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뒤이어 피아노가 불길한 종소리를 연상시키는 클러스터를 연주하고 현악기가 브릿지 위에서 활을 켜며 악마가 이를 드러내는 듯한 섬뜩한 소리를 냅니다. 이는 마음속 번뇌가 모든 문제의 씨앗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악이라고 말하는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이어 피아노가 다시 비에른의 인용구를 강하게 연주하며 선과 자아의 단절을 표현합니다. 분위기가 진정되고 피아노는 다시 흰 건반으로만 이루어진 화음들을 연주하며 현악기들은 하모닉스를 연주합니다. 하모닉스는 왼손가락의 압력을 반 정도만 사용하여 실체가 없는 신비로운 소리를 내는 주법입니다. 저는 현악기의 하모닉스를 즐겨 사용하는데 제 곡들에서 하모닉스는 비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어떤 것 등을 의미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날 채비를 하던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생에서 쌓은 카르마와 사회에 지은 빚을 모두 갚은 사람이었습니다. 청산되지 않은 빚이 그를 가로막지도 않았고 그의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도 모두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높은 낭떠러지의 끝에 서서 눈앞에 펼쳐진 열반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열반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겨 있는데 어디선가 죽어가는 새의 비명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고통의 소리를 들은 순간 보살의 마음속에서 자비심이 솟아났고 그는 세상 모든 생명이 자기와 같은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본인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발적으로 세상으로 돌아와 육신을 다시 걸치는 위대한 포기의 개념입니다. 이 글은 제가 이 곡을 완성한 후 몇 년이 지난 뒤에 읽었지만 이 첼로 독주의 이미지와 아주 잘 어울리는 내용이어서 인용했습니다. 저는 슬프게 연주하라고 지시한 이 음악을 천사의 슬픔에 대해 관상하며 작곡했습니다. 자아의 탐욕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고 내 입장을 온전히 비웠을 때 느낄 수 있는 슬픔, 즉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부분을 쓰기가 매우 어려워서 피아노 앞에 앉아 명상하고 건반을 더듬더듬 치면서 길을 찾아가듯 작곡했던 기억이 납니다. 피아노의 왼손이 연주하는 라멘토 모티브와 첼로가 음을 급격히 아래로 꺾는 종지들은 모두 탄식을 표현합니다. 뒤이어 바이올린의 긴 독주가 연주됩니다. 먼저 피아노는 다장조의 으뜸아음을 연주하지만 근음인시 음을 제거하는 대신 A음을 추가합니다. 저는 두 악기를 높은 음역에서 연주하게 하면서 천사가 지상에 발붙이지 않은 존재임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낮은 진동의 물질 에너지 혹은 물질적 관념에 집착하지 않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바이올린의 주선율은 반원을 그리며 점점 확장해 가는데 천사는 끊임없이 의식을 확장해 나가며 그 결과로 자기 내면을 정화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85마디부터 86마디의 선율만 떼어낸 것이 바로 3번의 정화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노력이 어떤 장애물에 의해 가로막히게 됩니다. 이 장애를 상징하는 프레이즈가 갑자기 등장해 음악의 흐름을 가로막습니다. 110마디에서 다시 음악의 흐름이 가로막히며 비에른의 아듀에서 발췌한 인용구가 다시 연주됩니다. 점점 조가 사라지며 음향은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클러스터로 추락하며 음악은 파국을 맞이합니다.
선과 자아가 단절된 삶, 즉 자아의 작용에 휘둘리며 끌려가는 삶을 지속한 결과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이올린과 첼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선과 자아가 분리되어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나타냅니다. 피아노의 악보에는 음의 길이와 세멸임 등이 모두 세세히 지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작곡법을 전음렬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기법은 20세기에 창안되었으며 음 높이, 음의 길이, 음의 세기, 연주법 등의 음악적 매개 변수들을 모두 작곡가가 세세히 정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기법은 작곡가가 완전히 고정된 음악적 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법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제가 싫어하는 작곡 기법이라 할지라도 제 작품들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제가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피아노 파트는 관념으로 고정된 상을 만들고 이 상으로 인해 다른 존재와 자신을 분리하며 독심에 사로잡히는 자아의 작용을 음악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아에 사로잡힌 이러한 상태에서는 설령 내면의 선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여도 그것을 자신의 욕망 실현을 가로막고 극기를 요구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악마라고 여기며 거부하기 쉽습니다. 현악기들이 이 장면을 연출하며 악마의 웃음소리를 흉내냅니다. 바이올린이 먼저 아듀의 전위형으로 만들어진 카덴차를, 뒤이어 첼로가 교활한 악마를 연상시키는 카덴차를 연주합니다. 무한대 기호가 숫자 8을 눕힌 모양과 닮았기 때문에 저는 8이라는 숫자를 무한을 상징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합니다. 사실 이 기호는 로마 숫자의 1000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새 악기가 처음으로 일치되어 무한을 상징하는 8음 음계를 연주합니다.
하지만 바이올린과 첼로의 활 방향을 반대로 설정한 것은 아직 분리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한 상승하는 음계를 연주하며 높은 진동으로 접근해 가는 듯하지만 결국 점점 낮은 진동으로 떨어지며 실패하게 됩니다. 특히 첼로와 피아노가 가깝기에 가장 낮은 음에 도착하는 것에 주목할 만합니다. 아직 선과 자아의 진정한 일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9번부터 12번의 비극적 파국 부분의 불안 전수를 사용하여 음악에 담긴 메시지에 힘을 더하고자 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바흐도 즐겨 사용했습니다. 각 부분의 마디수는 이 불안 전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첼로와 피아노가 가장 낮은 진동을 발생시키는 순간, 멀리서 갑자기 합창풍의 음악이 들려옵니다. 이 곡의 주조성 다장조에서 으뜸음이 한음 올라간 라장조로 이동하여 고차원이 새롭게 열렸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부터 곡의 앞부분들에서 제시되었던 요소들이 압축적으로 재현되며 명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피아노의 청정한 화음들과 현악기의 악마의 웃음소리가 동시에 연주되는데 10번의 악마는 자아가 만들어낸 허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모습이 완전히 변모되어 있습니다. 첼로가 중세 그레고리오 성가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 중 나를 해방하소서를 연주합니다. 이는 내면의 온갖 속박에서 해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의 많은 곡에서 이러한 계단이 등장합니다. 이 계단은 가톨릭의 성자인 십자가의 성요한의 글이나 대승불교의 화엄경, 공자의 논어 중 위정편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또는 이 계단을 에밀쿠에의 격언 매일매일 모든 것이 모든 면에서 좋아진다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새 악기가 유니즌으로 선과 자아의 일치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음악은 이 일치에서 끝나지 않고 이 깨달음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며 닦아가는 것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실천을 통해 의식을 확장하고 내면을 정화해 나간다라고 설명해 드렸던 7번의 음악이 여기에서 재현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악과 가를란디아의 측정할 수 있는 음악에 대해서 유래한 리듬 패턴이 등장합니다. 유럽 음악의 전통에서 신과 완전함을 상징한다고 여겨졌던 3분할 리듬과 박자가 등장하고 인간과 불완전함을 나타낸다고 설명된 2분할 리듬이 공존합니다. 신의 리듬은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에 걸쳐 활동했던 노트르담 학파의 작곡가들이 그들의 오르가늄에 사용하였으며 인간의 리듬은 14세기 아르스 노바 시대부터 음악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곡에서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춘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자 노력하는 완덕사상과 진리를 깨달았으나 개체적 자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른 존재들과 공생해 나간다는 보살사상이 음악화되어 있습니다. 6번에 등장한 첼로의 천사의 슬픔 선율이 환희의 찬 모습으로 완전히 변모하여 피아노와 함께 무한히 상승해 나갑니다. 7번에서 의식의 확장을 표현했던 바이올린의 주제가 중첩됩니다. 즉 6번에서 표현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이 7번에 확장된 의식을 바탕으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장면을 나타냅니다. 승리한 듯이라고 지시한 음악이 연주됩니다. 피아노의 청정한 화음들은 완전히 만개하여 선의 실천이 세상에 꽃피는 모습을 표현합니다.